없이 우울한 날입니다. 짧은 날이었지만 먼저 말하기 앞서서 너무 무거운 주제 시작한다는 거는 좀 안 좋은 거긴 하지만 진실된 모습을 한 번쯤은 좀 보여드리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은 지금 찍고 있습니다. 라고 해야 되나? 되게 하루를 일찍 시작했는데 확 가버렸네요. 원래는 제가 뭐 기분이 안 좋거나 뭐 그런 날이 있으면 그러려니 잘 넘기는데 오늘따라 되게 힘들었네요. 한 번쯤은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지만은 지금 그래서 나중에 영상을 꺼내봤을 때, 흑 역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. 조금 조금 말하는 스타일이니까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. 그래서 오늘은 편집도 많이 안 할 거고요. 소리가 들어가도 이런 소리가 들어가도 그냥 내 컨셉은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지금 또 실제로 자기 전이에요. 오늘따라 기분이 우울하네요. 원래 평소에도 막 그렇게 제가 막 밝은 성격은 아니에요. 막 친구를 만나는 거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 만나야지 제가 막 깔깔깔하고 친 사람처럼 그러는데 평소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제 모습은 지금 이 모습일 겁니다. 잘 웃지도 않고 잘 웃지도 않고 주관도 없고 그리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저한테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오늘 낮에 생각을 해도 어이가 없어가지고
그럴 때 있나요? 전부 다한 번씩 다 있으실까? 최근에 일이 좀 많았어요. 그 사람을 정말 믿고 꼭 뭐 받으려고 한 거는 아니지만은 아니죠. 중간에 받아야죠. 뭐 돈을 빌려주고 오랜 시간 동안 못 받고 제가 빌려주면서도 말했거든요. 돈을 큰 금액은 아니에요. 근데 사람한테 실망했고 이렇게 사람이 쉽게 떠날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해서 돈의 무서움을 알았죠. 그 빌려준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준다고 하면은 금방금방 그 또 거기 계획에 맞춰서 돈을 쓴단 말이에요.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안 받겠다고 말해서 연락이 끊긴 사람도 있고 또 저번에도 좀 사람을 한 명씩 잃어가는 것 자체가 조금 슬펐는데 제가 옛날부터 막 그렇게 옛날부터 힘들게 살았죠. 힘들게 살았는데 돈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오면서 정말 저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오면서 그래도 저는 별 부담감 없이 나는 돈에 치여서는 안 살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최근에 모든 일어나는 일이 다 돈이니까 그게 자신이 가장 초라해 보일 때가 제가 예전에 회사를 한번 그만둘 때 아마 그만뒀었거든요. 회사를 한번 그만둘 때 그쪽 그 상사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. 그만두는 건 좋은데 왜 네 주 수입을 끊고 다른 걸 준비하냐고. 그 말을 들었을 때 근데 이미 저는 그때는 이미 제 몸이 회사 밖을 나와 있어서 미련이 없던 상태였었어요. 그래서 이제야 그게 좀 생각이 나는데 자기 주 수입을 버리고 굳이 돈 들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을 안 받고 가냐. 그 돈 다 받으면서도 준비할 수 있는데 이러시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다른 얘기도 많이 기억이 났는데 그거는 특히 좀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. 주수익을 또박또박 들어오면서 그래서 제가 잠시 한 3개월 동안은 작업실이라는 곳에 4개월이었나? 거기서 거의 항상 혼자 일도 안 하고 벌어놓은 돈 쓰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에 사람이 많이 다운된 것 같아요. 분위기 자체가 원래는 막 그 아시죠? 보면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. 보면은 그리 반기진 않지만 말 많은 사람 제가 그랬는데 요즘은 진짜 뭐
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. 사람을 만나도 만나는 것 같지가 않고, 돈을 벌어도 돈을 버는 것 같지가 않은. 제가 또 돈을 막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닌데, 지갑에 돈이 없는 거예요. 아니, 원래 몰랐어요. 오늘 이런 일이 팡팡팡팡 여러 번 터졌는데, 회사에서도 안 좋은 일이 있었고, 스트레스를 좀 받은 상태에서 회사를 나와서 좀 먹고 운동을 가려고 했더니 전당에 돈이 있는 줄 알았어요. 지갑을 열어서 계산을 하려고 집에서 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카드 긁었는데 카드도 안 도착하래. 와, 그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. 근데 지나와서 생각해보니까, 아,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도 정작 이렇게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, 비싼 것도 아닌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, 갑자기 막 울컥하는 거예요. 햄버거 하나 때문에. 그 햄버거가 뭐라고. 사실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제 이야기의 전체는 다 못 들려드려요. 나중에 따로 만나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 햄버거 그것 때문에 괜히 울컥하는 거예요. 그것 때문에 다 생각났어요. 오늘 그동안 저를 기분 다운 시킨 뭐 사람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저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저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. 저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, 왜 대학교는 그런 거잖아요. 자기만 스케줄 조절 잘하면은 거기다 공부 조금만 아니죠.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하실 텐데, 어쨌든 공부도 하고 스케줄 관리 조금만 해도 그 성과라는 게 눈에 띄게 보일 수 있는 단계잖아요. 시험 범위라는 게 정해져 있고, 그래서 결과를 되게 받아들이기 쉬운데, 만약에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안 해도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요즘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, 정말 나는 못 없네요. 정말 나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. 그리고 약간 내 길이 아닌가. 나이 이만큼 먹고 생각하는 것도 웃기고, 물론 빠르다고 하면은 지금도 충분히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나이긴 한데, 그래도 선뜻 이렇게 막 그 대학교 기간 동안 배워온 걸 없는다는 것 자체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지금은 좀 많이 기분이 풀린 상태예요. 제가 회사 마치고 햄버거 좀 웃기긴 하지만, 햄버거도 그렇고 햄버거 굳이 햄버거 때문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
구체적으로 다른 것도 막 생각이 다 나서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고민을 하면서 제가 원래 일 끝나면 운동하러 가거든요. 운동하러 가기는 가는데 운동도 안 되고 당장 이 카드가 찍힐까 하면서 화도 나고 정말 심한 상태였으면 아마 휴대폰까지 던질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정말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고 다시는 이런 일을 만들지 말자. 많이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 생각하면서 사람 마인드라는 게 참 웃긴 게 안 좋은 생각을 하면은 또 안 좋은 생각이 나고 그 안 좋은 생각이 또 안 좋은 생각을 낳고 이렇더라고요. 그렇다고 뭐 좋은 생각한다고 좋은 생각을 계속 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안 좋은 생각은 안 좋은 생각을 계속 낳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집으로 오는 길까지 너무 우울했고 안 좋은 생각도 너무 많이 났었어요. 그러고 이제 운동을 하는데도 평소같이 힘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. 평소에도 힘을 그렇게 낸 건 아닌데 오늘따라 유달리 사람들도 적어 보이고 땀이 나네요. 지금 너무 더운데 방문 닫고 속삭이고 있는 거라 덥긴 덥습니다.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잠시 들었었어요. 그 제가 좋아하는 래퍼인데 그대들은 어떠신가요? 오은재랑 같이 부른 거. 그 노래 들으니까 딱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이별을 하면은 모든 노래가 제 노래 같은가. 왠지 내 가사 같고. 그 노래를 평소에 한 번도 안 들었었는데 그 둘을 좋아하긴 하는데 들은 적은 없었는데 그날따라 그게 추천곡으로 또 신기하게 떴어요. 요즘 참 스마트한 세상입니다. 그래서 추천을 들었는데 왠지 제 노래 같을 것 같아서 그래서 들었는데 하더라고요. 가사 말에 그대들의 기분은 어떠신가요? 자기는 횡단보도에 서 있어도 높은 빌딩을 봐도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? 알바할 때 당신들은 만원짜리 외접시 먹을 때 나를 불쌍하게 봤나요? 말도 있고 그냥 그대들의 기분은 어떠신가요? 라고 했을 때 그 누군가가 뭐 어쨌든 저한테 말을 걸어주는 기분이라서 유독 원래 한 번씩 연락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따라 또 연락이 없더라고요. 잘 기분은 아니어서 누가 좀 연락을 해줬으면 싶었는데 결국 아무도 없었네요. 그대들의 기분은 어떠신가요? 좋습니까?
마치지만 아무튼 밝게 올 거예요. 좀 고민을 해보고 이것저것 생각도 좀 하고 이것저것 생각도 좀 하고 뭔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정말 누구랑 대화도 나누고 싶고 편하게 좀 지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게 너무 초라해 보이네요. 원래 오늘 계획은 집에 가서 즐겁게 술을 한 잔 하고 게임도 하고 얘기도 하려고 하는데 오면서 기분이 너무 다운되는 바람에 하지 못했습니다. 너무 더운데 그래도 혼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? 뭔가 풀리는 기분이네. 만약에 아까 운동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영상을 촬영했다면 눈물 펑펑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. 그래도 지금은 좀 나아진 것 같아요. 싫어서 요즘 또 드는 생각은 남을 위해 산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찌 보면은 제가 그런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. 남에 맞춰서 살아가는 시기 다들 그렇게 하듯이 뭐 저는 특별한 사람은 아니 되게 길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짧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원래 저번에 하려고 철수 세미를 하나 사왔어요. 날카로운 소리 내려고. 날카로운 소리 그거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들려드렸습니다. 가장 큰 고민은 그냥 그거였어요. 뭘 한 거지? 난 뭘 했지? 나는 왜 안 되나? 살면서 성공이라는 걸 왜 한 번도 맛보지 못했나? 저는 그냥 제가 욕심이 없어서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. 원래 막 욕심이 많이 없어요. 돈 욕심도 없고 공부 이런 욕심도 없고 그냥 뭐든지 다 적당히였어요. 적당히 운동도 막 몸 막 키워서 이런 사람 돼야지 이런 것도 아니고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하고 공부도 적당히 하고 노는 것도 적당히 하고 워낙 중간에 선을 지켜왔어요.
생각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. 내가 뭐, 난 왜 성공을 한 번도 못 해봤지? 이런 생각 안 했었어요. 그냥, 제 자체가 그냥 마음에 들었고, 뭐, 흐르듯 살아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왔는데, 오늘 문득 딱 드는 생각이, 왜 나는 뭔가 잃어본 적이 없는 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나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컥한 게 좀 많았던 것 같고 참 가수들 래퍼들 부럽다고 생각한 게 자기 그때 감정을 기록할 수 있다는 건데 노랫말로 저도 운이 좋은 영상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. 아까 말했듯이 물론 흑역사가 되겠지만 지금 저의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생각 가장 중요한 생각을 하고 있는 시기로 생각을 하고 영상을 한번 남겨봅니다. 어떻게 너무 제 하소연만 했나요? 이게 만약에 영상 통하면은 저도 들어주고 할 텐데 오늘은 욕심 없는 저 같은 친구 한번 만나고 싶은 날입니다. 그 욕심이라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욕심 없는 게 좋은 건줄 알고 사람들한테 아, 난 그런 거 관심 없어요. 그런 거 아니에요. 뭐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던데 저는 그냥 욕심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말하고 다녔는데 그게 또 안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바보같이 그게 자랑인 줄 알고 그게 떠들고 다녔 너무 많은 욕심은 좋진 않지만 어느 적당한 선에 욕심은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. 그쵸? 여러분은 욕심이 많은 편인가요? 제 방이 이렇게 이런 앵글로 나오는 건 또 처음인 것 같네요.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 딱 잘라서 이쪽은 엄청 더럽습니다. 뭐 보여드려요. 엄청 더러워요. 엄청.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욕심을 너무 안 부려서 욕심이라는 게 없어서 그동안 연애도 많이 안 해보지 않았나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드네요. 연애 같은 것도 좀 욕심이 있어야지 하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아마 욕심이 있어야 맞춤하고 저는
음악을 촬영할 때는 줌 마이크가 최고네. 수 있는 표현은 최대한 다한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고 지금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 않을까요?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날의 기분을 푹 걷었으면 좋겠네요. 이런 감정도 뭐 괜찮은 것 같네요. 그렇게 싫지만은 않았습니다.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죠. 사실 약간 술 먹고 온 것 같긴 해요. 지금 이런 영상은 쉽게 찍을 수 있는 영상이 아닌데, 그쵸? 술은 먹지 않았습니다. 멀쩡합니다. 너무 덥네요. 지금 앞머리 쪽이 다 젖었어요.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.